자, 쫄보기 떡볶이와 함께하는 쇼테카. 이번엔 과연 어떤 손님분께서 등장을 해주실까요? 기대가 됩니다! 들어오세요! 코, 코, 컴, 컴, 코! 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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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 코, 코! 아하! 어서오세요, 쫄보팀! 안녕하세요. 야, 정말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쇼테카의 찐 식구 아니에요? 아, 감사합니다. 아, 진짜로. 세린 씨 너무 고마워요. 아. 네. 자, 우리 인사 두 번 한번 주실 건데, 먼저 앞쪽에 카메라에 프레임을 켜. 아, 오늘도 블랙룩 입고 왔으니까, 시크하게 한번 담아주세요. 아, 네. 저희 크래비티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케이 컨셉! 안녕하세요. 크래비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예, 컨셉. 안녕하세요. 크랩팀입니다. 아름답다. 아름답다. 야, 아니 진짜 너무너무 고마운 게 꼭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가 사실은 저희는 계속 쇼챔 태극기 카페라는 프로그램이지만 쇼테카라고 줄여서 말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 공식 프로그램인데 쇼테카라고 언급하는 게 사실 우리 크래비티밖에 없어요. 아. 덩달아 우리 팬들도 러비티도 함께 쇼테카로 많이 또 올려주고 이래가지고 찐 식구예요, 진짜로. 진짜 너무 고맙다는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맛있는 음료를 멋있게 무대했으니까 드셔야죠. 네. 주문 받아보겠습니다. 우와, 아타 뭐야? 아타 생겼어. 아타? 아메리카노 탄것 같아. 우와. 우와. 먹어볼 사람? 저요. 민요, 아탄 하나요? 아탄 드릴까요? 네. 총포또가 생겼는데? 라임 모히또. 여자친구 선배님들 맞죠? 난 라임 모히또 먹어야지. 아탄 하나, 라임 하나요? 아탄 하나 더 해주세요. 아탄 두 개요. 초코 아이스 하나요. 저는 아이스 초코만 해. 초코 아이스. 초코 아이스 하나? 두 개. 두 개? 예. 자몽에이드 하나. 아이스 초코 먹었다, 청포도 에이드 먹어. 자몽에이드 하나. 청포도 먹어주면 안 돼요? 청포도 에이드. 청포도 먹어봐. 저는 청포도요. 청포도 두 개요. 청포도 두 개. 예요? 안 시킨 사람? 몰라. 없죠. 안 시킨 사람? 매니저님? 매니저님. 오케이, 아홉 개. 아까 라임도 있었죠? 네. 네, 좋아요. 그러면은 매니저님 것도 하나 드릴까요? 아, 네. 청포도 어때, 청포도? 청포도요. 좋아하실 것 같아. 자메리카노도 궁금해요. 아, 사 먹어요? 매너님 두 분이니까. 아, 좋다. 두 개 시켜가지고. 두 개 시켜. 아메리카노 아이스도 하나. 아, 감사합니다. 오케이, 좋아요.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꾹꾹 눌러 담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크래비티가 다양한 매력이 있으니까 다양하게 메뉴 나가요. 와. 자, 숨겨드리고. 아, 지난번에 왔을 때 떡볶이 먹었나요? 아니요. 아니요. 못 먹어봤죠? 네. 네. 사실은 이제 매장 내에서 취식 금지가 돼 있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이렇게 떡볶이를 우리 크래비티 사이즈만큼. 이렇게 아이스박스 한 박스 챙겨드릴 거예요. 이거 진짜요? 이거 드릴 거예요. 예? 아, 예. 이거예요. 그리고 궁금할까봐 이렇게 한 팩 이렇게 생겼습니다. 와. 네. 매운맛과 와. 오리지널 맛. 네. 이거 루비가 요리해주면 되겠다. 와. 네. 누가 요리한다고? 루비. 아, 그래요? 요리담당. 요리사입니다. 아, 요리담당이에요? 네. 아, 그렇구나. 아, 또 원래 요리담당이 있지 않, 바뀌었나요? 크래비티 요리담당에? 원래. 원래. 아, 꾸준히. 네. 아, 공식 셰프. 아, 그 떡볶이 만드는 본인만의 레시피 있어요? 저는 떡볶이 만들 때 카레가루를 항상 넣습니다. 아, 카레가루? 네. 아, 그러니까 이게 진짜 만들 줄 아네. 보통 이게 어머님들이 강황가루 이런 거 넣는데. 아, 맞아요. 그렇죠? 네. 카레가루를 어떻게, 얼마큼 넣어야 되나요? 되게 조금 한 테이블스푼으로 한 번 넣으면 되게 맛이 달라지거든요. 넣는 이유는 맛 때문에. 그렇죠. 아, 그리고 우리 멤버들의 영양 때문에. 와, 건강도 생각해야죠. 네. 느껴진다, 느껴진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음료도 좀 챙겨드리고 할 텐데, 사실 우리 크래비티가 데뷔와 함께 너무 많은 것들을 이뤄냈습니다. 대놓고 축하하는 시간에 좀 가볼까 하는데, 예, 이번에, 일본을 정식 데뷔하기도 전에, 타워 레코드 전점 종합 앨범 차트 1위 축하드리겠습니다. 야, 그리고 이제 또 미국으로도 뻗어나가야죠. 빌보드 칼럼니스트 제프 벤자민이 SNS로 크래비티 새 앨범을 극찬을 했다고. 와, 감사합니다. 미스터 벤자민. 네, 미스터 벤자민. 팀 내에서 외국어 담당 누굽니까? 아, 네. 오케이. 우리 벤자민에게 감사 인사 한 마디. 왼쪽, 왼쪽. 네. Thank you so much for your mention, Mr. Benjamin. We'll continue to work hard. Please look forward to us. We love you, Benjamin. Thank, thank you, Benjamin. Thank you, Benjamin.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자,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업적이 있는데 초동기록
갱신해서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154% 성장률이라고요. 야, 체감하나요? 체감하나요? 아, 느껴지나요? 네. 아, 느껴지고 있죠? 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아이튠즈 톱 K-POP 앨범 차트 7개 지역에서 1위를 했습니다. 네. 네. 아, 정말 승승장구를 달리고 있네요, 우리 크래비티인데 이 비결이 뭘까요, 비결? 스티커 함께해서 스티커 저뿐이 아니라 아, 진짜요? 아, 네. 엎드려 절박겠는데 또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아니 우리 저기 선생님께서 아 허리 펴도 된다고 어, 아 뒤에 아, 안 보니까 아, 다 잘 담기고 있어요 이렇게 잘 담기고 네. 아 그래 올해 장시간 그러고 있으면 힘들까봐 네. 후다후다 한번 해주고 아 우리 말 나온 김에 멤버들끼리 이렇게 좀 이렇게 어깨 주물러주는 시간 잠깐 가져볼까요? 네 어때요? 안녕 네. 안녕 네. 멤버들끼리 수고했어 오늘도 수고했어. 한마디 해주세요 뒤에 속삭여 주세요 아아아아 이 사람이 안 돼요 야 여기다 저기는 누가 받아? 자 이번에는 네, 주먹 쥐고 위에서부터 네. 아래로 토닥토닥 자꾸 장난쳐요 장난치면 안 돼요 친구들 총민이 누가 해줘? 은재나 엄마 해주고 싶어 은재 형 앞으로 와봐 감사합니다 뒤돌아서 한번 할까요? 네 우리 한국 사람은 받은 대로 갚아줘야죠 네 뒤돌아 토닥토닥 오 좋아 오 토닥토닥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아 네네. 자 그러면 이제 나온 음료를 좀 드릴게요. 네. 빠르다. 청포도 두 개 먼저 들어가고요. 청포도. 감사합니다. 하나. 자, 아메리카노 두 잔인데 요건 이 매니저님 챙겨드리라고 했죠. 네. 네. 여기 위에다 잠깐 얹어놨잖아. 같이 가져가면 될 것 같아요. 형이 네. 잤습니다. 아메리카노가 자 아메리카. 자 그리고 아메리카노. 신메뉴입니다. 아탄. 아탄. 이게 뭐죠? 아차 싶더라고. 나는 아, 아차 싶어요? 아, 아탄 때문에. 오케이 캐치. 자 요거는. 저거 있죠? 아 라임이요 라임 모히또 라임 챙겨드리고 이제 메뉴 또 나오면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번 노래 같은 경우에는 영상을 안무 연습 영상을 잠옷 버전으로 올렸어요 아 네 팬들한테 네, 난리가 났다고 들었습니다 예 네, 난리가 자기 직전에 다 잠옷으로 갈아입나요? 네 아 갈아입지 않아요? 네 갈아입는 멤버도 있고 이제 네 그냥 좀 편하게 아 편하게 갈아입지 않고 이제 편하게 묵비권 나는 자연입니다 네 자연입니다 살아있는 네, 혹시 그럼 멤버들끼리도 같이 샤워도 하고 그래요? 절대 안 합니다 절대 안 해요? 성민이는 오늘 걸어 잠그고 하기 때문에 오늘 걸어 잠그기 때문에 아 그래요? 아니 근데 원래 이게 또 샤워 같이 하고 그러면 남자들끼리 되게 친해지고 그러는데 그니까요 친해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구나. 이미 친하니까. 괜찮아요. 아 이미 친하니까. 그러면은 우리 성민 씨가 좀 씻고 있을 때 그 멤버들이 갑자기 문 따고 들어가면 어제 태영이가 네. 오늘이었냐? 어제야. 오늘 씻고 있는데 갑자기 문을 따고 들어가. 아니 관심도 없는데 저는 이제 화장을 지워야 되기 때문에 헤어밴드를 해야 되거든요. 성민이가 문을 안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관심도 없으니까 그냥 문을 따고 들어가서 헤어밴드를 가지고 가려는데 혼자서 저기서 아! 엄마 이러면서 아 그랬던 거예요? 아 진짜 부끄러워요 진짜 아 부끄러워가지고 아 그러니까 문을 딴 거예요? 안 잠근 거예요? 딴 거예요 아, 아 진짜로? 면봉 이렇게 넣으면 면봉을 넣는다고요? 전문가인데? 아 아니 면봉을 넣어서 고단수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거는 방송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 그런데 그런 고급 기술은 나갈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예 네, 요거는 네, 초코 진짜. 초코도 드릴게요 아 그렇구나 우리 멤버들끼리 샤워를 하지 않는군요 네 여기 뭐야, 잠옷 그리고 홍지 멋있다 아 청포도 청포도 이건 청포도 네 와 뭐야 하트야 하트 네. 빨대가 하트네요 네, 단가를 좀 올렸어요 아 좋은 거 드리려고 예산이 그렇죠 예산이 네. 자 그러면은 다들 이제 잠옷을 안 입는 사람도 있고 잠옷을 동물 잠옷이나 이런 거 본인의 그 트레이드마크 잠옷을 입는 사람 있나요? 성민이 아 진짜요? 어떤 잠옷인지 좀 소개를 해주면 안 될까요? 귀여운 캐릭터가 그려져 있는 캐릭터 잠옷? 어떤 캐릭터예요? 스누피라고 스누피 아 스누피 캐릭터 또 세린이 형도 뭐 이쁘지 않나요?
저는 뭔가 좀, 돼지 잠옷은 다 했잖아. 아니 그 뭐지? 좀 여러 가지 잠옷을 입긴 하는데 네. 제일 좋아하는 그 무슨 색이야? 아, 잠옷도 센스 있게 잘 입어요. 네. 어, 잠옷도 약간 고르면서 입어요. 아 오늘 무슨 잠옷을 입어야 돼? 오늘 이 잠옷이야. 잠옷 레이어드 아, 아침에 고르는 아, 건가? 아 그거는 아침에. 아 잠옷 고르는데 발도 그렇게 이렇게 리듬 타면서 아 그런 식으로 고르는 거예요? 아 그래. 잠옷 종류 몇 개인데요?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항상 골라서 있습니다. 기분에 따라 아, 오늘은 이거 입어야겠다. 근데 이런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이게 그 잠옷 입는 것에 대해서 영감을 또 받을 수 있고 그렇죠? 의미인데요? 네. 영감 그래서 영감까지 또, 네, 또 색다른 꿈을 꿀 수 있고 네. 네, 되게 좋아요. 네, 길몽, 해몽 꿀 수 있고 네. 요거는 뭐죠? 아 이거 제가 먹던 건가요? 네, 나오게 없어요. 아니 요거 이거 있는 네. 아메리카노 하나 드시고 계세요? 아메리카노 요거 요거 챙겨드릴게요. 네. 있으면 좋은 거 아니겠어요? 네, 있으면 네, 드릴게요. 또 스태프분 한 거 네, 스태프분도 드리고 자 그러면 아 우리 또 잠자리 얘기하고 있었으니까 이것만 좀 얘기합시다. 우리 아, 잠 요즘에 이게 잠 못 이루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스트레스도 받고 이러다 보니까 아, 잠을 자는데 나만의 꿀팁 잠 잘 오는 법 이런 거 있을까요? 어? 저 있어요. 뭐예요? 침대가 원래 머리 눕는 데가 있잖아요. 네. 저는 네 번 바꿔서 자요. 머리를 아. 이쪽으로 해서 자고 네. 머리를 이쪽으로 해서 자고 네. 머리를 가로내서 자고 아 방향을 바꿔서 네 살짝 돌아가면서 각도를 이렇게 바꿔요. 그러면 네. 내가 자면서 그걸 느끼는 거예요? 의식하는 거예요? 네, 아 내가 새로운 잠자리를 찾았다. 아 새로운 잠자리 찾았다. 예, 형준이가 형준이 침대랑 제 침대랑 이렇게 붙어 있는데 네. 가끔은 제 침대랑 이렇게 형준이 침대랑 반반 나눠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자거나 아니면 이렇게 잘 때가 있어요. 하체는 세리명, 상체는 제 가로로. 침대. 아 그렇게 해서 아예 오묘한 자세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잘 자. 예, 그렇죠. 이제 상상이 되는 그런 자세고 또 있어요. 꿀팁, 꿀팁 잠자는 꿀팁. 바디 필로우 쓰시는 분. 바디 필로우. 그거 있잖아. 베개 있잖아. 베개. 아, 일자 베개. 네, 일자 베개. 양옆 베끼고 자. 아, 그렇죠. 끼고 자는 거. 아, 써요? 네. 아, 바디 필로우가 꼭 있어야 되죠. 아, 그 있어야죠. 그렇죠, 그렇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아, 오늘은 어떻게 보면 우리 퇴근길에서 저녁 방송 퇴근이 아니라 아침 방송 퇴근을 크래비티가 처음 하게 되었는데 아침이지만 오늘 밤에 좀 잘 자라고 달달하게 좀 인사 한번 남겨주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네, 그럼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크래비티였습니다. 잘 자요. 잘 자요. 잘 자요. 잘 자요. 잘 자요. 잘 자요. 맛있게 먹었습니다. 네. 그러면 쫄봉이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와, 이거. 이거는 샘플인가요? 먹어, 이거 아프리카. 진짜 먹을 수 있는 아, 거예요? 아, 이거 가져가면. 아, 이것도 제가 챙겨가는 거예요. 어, 진짜요? 아, 그럼요. 받았냐? 아, 이거 다 먹었어요? 아, 네. 어, 주세요. 아, 바로 아, 감사합니다. 이거 챙겨가야 돼가지고. 잘 먹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셔주세요. 네. 잘 먹겠습니다. 오케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언제든 와요. 네. 고맙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안녕히 계세요. 네. 들어와요. 네. 쇼테카, 쇼테카. 네. 감사합니다. 우리 쇼테카 공식적으로 항상 멘트 남겨주고 해시태그 달아주는 우리 크래비티가 와줬습니다. 아 진짜 찐 식구고 너무너무 고맙고 쫄봉이 마음 같아서는 아이박스로 몇백 박스 챙겨주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차에 트렁크에 가득 챙겨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에요. 크래비티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마워요 크래비티.